아이고 더워라. 나 좋다. 민생고 해결을 위해 밥집을 찾던 중 제 맘에 쏙 드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보영 식당. 왠지 제 아이의 숨은 달인이 운영할 것 같은 포스. 와, 저 오래돼 보이네, 식당이. 가볼까?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식사 돼요? 예, 들어오죠. 배달. 주변에 배달도 하는 흔한 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메뉴가 되게 가격이 왜 이래? 메뉴는 15가지.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제일 비싼 게 5,000원. 럴수럴수 이럴 수가. 사장님, 너 메뉴판 잘못된 거 아니죠? 5,000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아무튼 오징어 회가 가장 비싼데 5,000원, 계란말이 2,000원, 심지어 생두부는 1,000원이었습니다. 싼 것도 싼 거지만 메뉴판에 놓고 판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웠습니다. 혹시 사장님은 얼굴 나오시면 안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와. 뭐 볼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아니, 가격 보고 놀랐어요. 여기가 몇 년, 40년 되셨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손님 어르신들 장비 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몇 년째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해올랐죠, 옛날부터. 아니, 이것도 올린 가격이라고요? 그렇다면 과거엔 얼마에 팔았다는 말씀? 더군다나 김치도 직접 담그십니다. 와, 이렇게 싸게 파는데 이걸 다 담그세요, 직접? 직접 담그지. 중국산 안 쓰고? 중국산으로 했으노. 아유, 열무가. 열무김치? 오늘 같은 네. 오늘은 장날이니까 우리가 싸게 싸. 장날에 통해서 이제 이거 상해 가면은 네. 제조가게 가면은 3,000원 주고 사인데 아. 그랬는데 오늘은 장날이니까 우리가 1,500원에 우리 가 오는 집이. 아, 아이고. 그래, 내가 발품을 팔아야 돼. 대단하시네. 아. 누구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쁜데? 보영 식당은요, 우리 예. 제일 맏딸이에요. 아, 그래요? 맏딸이 지금 43살이거든요. 오. 우리가 이제 오래 있으니까. 아, 3살 때. 예, 우리 보영이가 3살, 4살 때 했거든요. 예. 사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밥 대신 막걸리부터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안주는 생두부, 계란말이, 오징어회 이렇게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야, 이거 잔 이쁘지 않아? 짭짤하네. 우후 짠. 네. 첫 번째 안주 생두부 나왔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안주입니다. 김치 담으신 거. 직접 담근 열무김치. 생두부. 간장도 직접 담가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드신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야. 양념장 정말 예술인데요. 와, 정말 이렇게 착한 식당이 있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두 번째 안주 오징어회 나왔습니다. 오징어회. 오징어 회 무침. 이게 삶은 게 아니고 회예요? 회. 오, 이게 선도인에 가면 배에서 얻는 게 내가 절대 배탈 없어. 오, 이야. 삶은 오징어 아예 신선한 거예요? 맛있다. 진짜 회. 메뉴판에만 오징어 회라고 써놓은 줄 알았더니 진짜 오징어 회였습니다. 안 달고 매콤한 맛인데. 아우, 이거 감칠맛 제대로인데. 오. 맛있다. 와, 싸. 근데 우리 집에 옛날. 요렇게 두부와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자, 저걸 조심해라. 두부살과? 와, 여기 머리 들어가네.
낮술인데도 막걸리가 쭉쭉쭉 들어갑니다. 짠. 와, 사장님 여기 상당히 위험한 집이네. 이거 술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안주 나왔습니다. 계란말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2,000원 계란말이. 계란만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샤. 와, 야채도 들어있어. 당근도 들어있네. 샤. 여기다 좀 마시고. 김치가 더 좋다. 아, 행복합니다. 오늘 스까무끼 조합 아주 굿입니다. 안주를 이렇게 싹싹 긁어먹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한쪽 나눠먹기. 계란 한쪽도 나눠먹기. 짠. 내친김에 메밀묵도 하나 시켰습니다. 아, 도토리묵. 야오. 이걸 메밀묵인데. 아, 메밀묵, 메밀묵. 와. 메밀묵. 오이, 김, 양념장, 참기름이 들어간 메밀묵입니다. 도토리가 아니라 메밀. 메밀묵. 싹 얹혀서. 내추전이라며. 아, 부드럽다. 따뜻한데? 도토리만 먹어봐서 메밀은 처음 먹어. 부드럽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묵은지도. 야. 가격은 저렴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고품격 럭셔리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 맛이 이런 맛이 안 나. 아 맞다. 원샷 말고 사장님 해관 막걸리. 그렇지. 마무리로 올렸어. 최후의 한 점. 아웅. 진짜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계산 좀. 예. 얼마예요? 막걸리 두 병하고. 아 좋아 좋아. 막걸리 두 병에 안주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15,000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안동에서 우연히 만난 보영식당 해피바이러스 사장님 네 분께 많은 걸 얻고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